드디어 국내 출시를 확정 지은 신형 SUV들이 화제입니다. 압도적인 덩치와 실내 공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인상적인데 다양한 국가와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량들의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쉐보레 트래버스 풀체인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트림의 추가까지 새로 예고됐는데요. 전장 5235mm와 3070mm의 휠베이스, 2m의 전폭을 가진 사실상 대형 SUV급 체급이며 제네시스 GV80과 비교했을 때 30cm 가까이 긴 대단한 존재감입니다. 전면부에선 패턴으로 가득 찬 사각 그릴과 분리형 헤드램프가 눈에 띄는데 유독 큼지막한 DRL이 강인한 눈매를 만들어주고 각진 범퍼부는 남성미를 풍기죠. 비례감이 훌륭한 측면에선 상어의 지느러미를 닮은 두터운 C필러가 쉐보레 패밀리 룩을 만들어주는데요. 도어 상하단의 간결한 캐릭터 라인을 깔끔한 맛을 내고 큼지막한 휠하우스엔 최대 22인치의 휠이 탑재됩니다. 앞서 언급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20인치를 제공하네요. 후면부에선 입체적인 Y자 테일램프가 강렬하며 쉐보레의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범퍼 하단엔 쿼드 머플러가 투입돼 활용 점정을 보여주는 실내는 11인치 클러스터와 17.7인치 대형 화면이 육각 패밀리 룩 스타일을 보여주며 디스플레이에서 튀어나온 물리 볼륨 노브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가로줄을 강조하는 디자인 덕에 실내가 넓어 보이며 7인승과 8인승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실내 공간은 3m가 넘는 휠베이스 덕에 매우 여유롭습니다. 제원에선 2.5L 4기통 터보 엔진이 8단 자동으로 328마력, 45.1kgm의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사륜의 견인력은 2268kg 에 달하며 추후 추가될 하이브리드의 경우 2리터 4기통에 배터리와 모터가 붙어 300마력 이상을 지원한다 하네요. 국내는 2025년 상반기 6천만원 수준으로 출시를 점칩니다. 두 번째는 렉서스 LX입니다. TNGAF 바디온 프레임 기반의 대형 SUV로 역시 2025년 상반기 출시를 앞뒀는데요. 전장 5100mm, 휠베이스 2850mm의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고 전고 역시 190cm에 달해 그 크기가 더욱 강조되죠. 높게 솟은 후드 아래로 초대형 스핀들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고 3차원 LED 헤드램프엔 특유의 화살촉 DRL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좌우에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도 강렬하네요. 정통 SUV의 맛을 잔뜩 머금은 실루엣이 단단하고 측면 유리가 큼직해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합니다. 두툼하게 튀어나온 팬더가 역동감 살리며 비교적 짧은 앞뒤 오버행은 각각 44도, 45도의 진입 이탈각을 만들어주죠. 휠은 최대 22인치까지 지원합니다. 전 세대 대비 차분한 느낌을 주는 후면에선 두터운 테일램프가 좌우로 이어지네요. 7인승과 5인승, 4인승 이렇게 세 종류로 운영되는 실내에선 12.3인치 메인 스크린과 7인치의 하단 터치 스크린이 눈길을 끕니다. HUD와 디지털 클러스터도 화려하고 일본차 치고 꽤 정돈된 레이아웃도 제법 마음에 드나 너무 뻔히 드러난 에어컨 벤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2열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의전용으로도 쓰이는 4인승은 독립 컴포트 시트와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7인승을 선택해도 꽤 넉넉한 3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982L, 2열 봉진 시 2010L까지 확장되는 트렁크는 광활하네요. 국내 출시될 트림은 700H로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구성된 iForce Max 하이브리드와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돼 사륜구동으로 43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사륜구동과 LSD 각동 첨단 ADAS 시스템이 기본 제공되며 견인력은 3.9톤에 가깝죠. 현재 내부적으로 2025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확정지었으며 약 1억 2천만원 수준의 가격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경쟁 모델인 벤츠 GLS, BMW X7, 링컨 내비게이터 등과 비교해 2-3천만원 저렴한 수준이죠. 세 번째는 포드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익스플로러는 포드 코리아 판매량의 45.2%를 차지하는 만큼 회리도 주목받는데요. 전장 5047mm, 휠베이스 3025mm의 준대형 크기이며 긴 휠베이스 덕에 아주 안정적인 비율입니다. 새로 도입된 팔각형 그릴은 훨씬 커진 크기와 역동적인 그래픽이 돋보이고 헤드램프 역시 이제 보다 굵고 남성적인 형태로 변했죠. 범퍼부 역시 더 입체적으로 변했고 안개등이 작게 축소돼
깔끔해졌네요. 측면에선 길게 뻗은 후드가 후륜구동 기반 특유의 시원한 비율을 뽐내며 상어 지느러미처럼 솟은 C필러가 캐릭터를 살려줍니다. 최대 20인치의 휠을 제공하네요. 테일램프는 이제 기역자 그래픽을 뽐내게 됐으며 검은 가니쉬를 통해 좌우 램프가 연결됐습니다. 머플러는 트림에 따라 없기도 하고 쿼드 머플러가 탑재되기도 하죠. 실내의 경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이며 기존 8인치 화면은 이제 13.2인치로 변해 이제야 체급에 맞는 느낌입니다. 공조기 컨트롤이 디스플레이 하단 베젤에 할당됐기에 센터 페시아의 복잡했던 버튼들이 다 사라졌네요. 대신 휴대폰을 올려두는 무선 충전 공간이 생겼죠. 대시보드 전체가 뱅앤올룹슨 사운드바로서 스피커의 역할을 해 재미있습니다. 2열 공간은 여유로우며 6인과 7인 승준 선택이 가능하고 나쁘지 않은 3열 역시 제공합니다. 트렁크는 기본 515리터이며 이 3열을 폴딩 시 최대 2486리터까지 공간을 뽑아내네요. 재원에선 4륜 구동과 10단 변속기를 제공하며 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되는데요. 2.3리터 4기통이 304마력, 42.9kgm의 토크를 발휘하고 3리터 V6 엔진은 400마력과 57.4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최대 2267kg의 견인력을 뽐내죠. 다만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제 단종되어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역시 2025년 국내 출시가 확정적이고 현재 국내에서 2.3 모델이 6,310만원, 3.0 모델이 7,160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약 300만원 이상의 가격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강인한 디자인과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신형 SUV들, 2025년을 빛낼 새 모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